안녕하세요. 본TV 디렉터 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품 소개를 좀 해드릴 건데요. 좀 기다리시던 그 제품이 바로 나왔습니다. 나라라 위빙콤인데요. 기존의 나라라 컬러보드에 달려있던 위빙콤. 위빙콤에는 총 두 가지 디자인이 가능했었는데요. 이제 추가로 여섯 가지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위빙콤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언박싱입니다. 설렙니다. 설레. 예. 자. 이렇게 예쁜 박스 안에 두 가지, 여기 이렇게 동그란 부분에 보면 W2, W3이 있어요. 각 빗에는 빗이 달려 있고, 이렇게 코바늘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디자인, 그리고 하나, 둘, 셋, 그래서 총 여섯 가지 디자인을 쉽게 위빙 칩을 뜰 수 있는 이 빗입니다. 한번 오늘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구성으로는 여기 동그란 부분에 보시면 W2, W3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위빙콤은 W2인데요. W2의 약간 기능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이쪽을 보시면 코바늘 자체가 굉장히 두껍고 크죠. 이거는 말 그대로 좀 두껍게 떠지는 입체감이 좀 극대화되는 거. 그리고 이쪽 부분은 총 6개의 코바늘이 기본형으로 약간 중간 크기로 떠지는 거. 그리고 이 밑에 쪽은 굉장히 촘촘하고 얇게 떠지는, 굉장히 슬라이싱한 느낌대로 자연스럽게 연출이 되겠죠. 다음은 W3번을 보실게요. 이거는 굉장히 코바늘이 작아요. 작기 때문에 모량이 작게 떠지겠죠. 그래서 4개 디자인. 그리고 이쪽은, 위쪽 보이시나요? 이거는 자, 중간 거, 작은 거, 중간 거, 작은 거, 중간 거, 이렇게 교차하면서 디자인이 나올 거고요. 밑에 쪽은 예, 동일해요. 동일한데 위에 쪽 거보다 코바늘이 좀 더 많죠. 똑같이 중간 작은 거, 중간 작은 거, 이렇게 돼서 일률적이지 않고 좀 디자인이 입체적으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 그래서 W2 그리고 W3 총 6가지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는 위빙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발에다가 직접 이걸로 위빙칩을 떠서 입체감을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이제 위빙콤을 이용해서 모발에 위빙칩을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빙콤에 보이는 이 꼬리빗 부분, 꼬리빗을 이용해서 섹션은 1에서 2cm 타주시고요. 빗질, 그리고 왼쪽 손으로는 텐션을 주세요. 그 다음에 원하는 위빙콤 디자인을 선택하셔서, 첫 번째는 약간 두꺼운 부분으로 해볼게요. 입체감. 자, 그대로 다운 업. 자, 디자인 보이시나요? 자, 다음은 이쪽 디자인. 굉장히 촘촘한, 거의 슬라이싱에 가까운 디자인이 연출이 될 건데요. 그대로 다운 업. 이렇게. 자, 디자인 보이시나요? 그리고 그다음 세 번째. 코바늘이 6개. 기본형이죠. 6개로 돼서 할 수 있는. 네. 이렇게 중간 크기의 위빙콤 디자인. 총 3가지. 다음은 W3번 해보겠습니다. 동일해요. 1에서 2cm 꼬리빗으로 타주시고, 자, 왼손은 텐션, 그리고 이번에는 총 4개의 코바늘, 그리고 굉장히 좁아요. 좁아서 모량이 적게 떠지는.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모량이 적게 떠지죠. 자연스럽게 얇게 원하실 때. 다음은, 자, 교차. 중간 크기, 작은 크기 교차. 자, 보시면 두껍고 얇고, 두껍고 얇고. 다음 동일하게 교차. 교차인데 코바늘이 5개. 자, 그대로 다운 업. 보이시나요? 두껍고 얇고, 두껍고 얇고, 두껍고. 이렇게 해서 쉽게 총 6가지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전에 나라라 컬러보드에 이제 같이 세트로 구성되어 있던 위빙콤이죠. 위빙콤. 이거는 W1이라고 부를게요. W1. W1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섹션을 타셔서 그대로, 이게 기본형이에요. 기본형 5개의 코바늘이 달려있는
그대로 다운업. 자, 총 다섯 개의 기본형 디자인. 그리고 W1에서 쪽은 촘촘한 형. 총 일곱 개의 코바늘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다운업.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일곱 개의 약간의 촘촘한 디자인. 그래서 위빙콤을 총 디자인 개수는 총 8가지의 위빙콤 디자인을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꼬리빗을 이용해서 섹션은 1에서 2cm 타주시고 그대로 빗질, 왼손은 텐션 해주세요. 왼손 텐션. 그리고 하고자 하는 위빙콤 디자인을 선정하셔서 그대로 위쪽에서 다운업 해주시면 되는데, 좀 잘못된 사용 방법은 이게 코바늘이다 보니까 이렇게 코바늘 방향 쪽으로 넣고 이렇게 당겨서 올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될 경우에 원하고자 하는 디자인보다 더 많은 양의 모발이 떠지거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쉽게 하세요. 이건 쉽게 만든 거기 때문에 쉽게, 자, 위에다가 대주시고 그대로 다운업 하시면 일정한 양, 원하는 양이 그대로 위빙칩이 떠집니다. 자, 또 다른 유의사항, 그대로 위빙콤은 다운업인데, 여기서 너무 이 업을 조금만 올려주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조금만 올려주신 상태에서 놓지 마시고, 자, 잡으시고, 그대로 다운업. 한 대략 한뭐 3cm에서 4cm 정도 올려주신 다음에 왼손을 놔주시고 그대로 위빙 칩을 잡아서 디자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네 박자로 끝내볼게요. 네 박자. 원, 투, 쓰리, 포. 자, 네 박자에 끝내는 위빙 칩. 거의 시간으로 보면 기존 시간보다 한 3분의 1가량 단축시킬 수 있고, 또 위빙 칩의 정확성 또한 100% 올라갈 겁니다. 위빙콤의 최대 장점은 내가 해도, 네가 해도, 우리가 해도 모든 디자인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자, 제가 선생님, 그리고 옆에 파트너. 자, 왼쪽을 선생님이, 자, 동시에 진행한다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약속한 위빙콤을 지정하셔서, 자, 이렇게 떠도 왼쪽 디자인도 똑같고, 오른쪽으로 가서, 이건 파트너죠? 파트너가 동시에 진행하는 겁니다. 자, 다운업. 떠도 똑같고, 이게 최대 장점입니다. 우리가 그 위빙칩이나 특수 컬러에 대한 가장 고민이, 나 혼자서 이 고객을 케어하려면, 못해도 세네 시간을 이 고객님한테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파트너와 이 시간을 분산시켜 준다면 굉장히 생산성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정확도 또한 올라갈 겁니다. 앞으로 이 위빙콤을 이용하셔가지고 컬러 업 하시고 텐션 업 하시고 매출도 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